어제 신안 해상에서 승객 158명을 태운 여객선이 짙은 안개 속에서 항해를 하던 중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승객들 모두 구조됐지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짙은 안개 속에 여객선이 바다에 멈춰섰습니다.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과 해경 고속정이 급히 다가와 승객 구조에 나섭니다. 어제 오후 3시 47분쯤 신안 흑산도 해상에서 승객 158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운 쾌속선 핑크돌핀호가 좌초됐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짙은 안개 속에서 어선을 피하다 배가 암초에 걸려 멈춰섰습니다. 어선 안개 속에 어선 피하라고 그랬어요. 횡단한 어선 피하다가 야풍선 자체로 구멍은 가동 앞에 잠깐 그런데 한 10mm? 구조 요청을 받은 해경과 어선들이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구조에 들어갔습니다. 흑산도에 있던 또 다른 쾌속선을 사고 해상으로 보냈고 구명 조끼를 입고 선내에 대기 중이던 승객들을 차례차례 옮겨 태웠습니다. 승객들은 큰 부상자 없이 목포항으로 이송됐지만 갑작스런 사고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니 그냥 텔레비 보고 인터넷 하고 있었지. 근데 콩 보는 말 의자 꼭 잡는데 너무 지진났나 봐. 사고 선박에는 승무원 5명이 대기한 채 애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좌초로 찢어진 부위가 1cm에 불과해 침몰 위험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날이 밝는 대로 선장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